왔네. 아, 오셨어요? 저 자네, 저 방 열쇠 있지? 응? 어, 저 방 열쇠? 왜요? 언니가 안에 있어. 아, 그렇지. 근데 그게 언니! 나와요. 나와서 얘기를 해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다시는 여자 문제로 의심하거나 괴롭히지 않는다. 2. 다시는 서울로 가자고 하지 않는다. 3.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위 약속을 지킬 시에 최인욱은 서혜주를 완전히 용서하고 다시는 내쫓지 않고 사랑하고 아껴준다. 2012년 6월 24일. 죄송합니다, 형님. 아, 저 각서까지 쓰셨는데 웬만하면 용서 좀 해주시죠. 앞으로 두 사람 문제는 둘이 알아서 해결해. 어제 이 사람 소파에서 자고 아침에 어머니 오시는 바람에 생쇼까지 했단 말이야. 아이고, 왜 그래, 당신. 자네 볼 면목이 없네. 미안하다. 아, 아닙니다. 저희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 빨리 나와. 집에 가게. 진짜? 용서해주는 거야? 아, 그래. 오늘 나오기나 해. 아가씨, 미안해요. 고모부, 미안해요. 저녁들 안 먹었지? 아이고, 지원이 배고프겠다. 저 저녁상 차려놨으니까 밥만 품으면 될 거야. 어디 들어가서 먹어. 최고라니까 치지 마라. 잘 거쳐. 우리 인규가 아이디어가 좀 내려찍기. 제동원이 다르지. 아, 재밌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어? 애들 끼고 살려면 이런 일쯤은 참아야 된다고? 그래, 나도 남들 다 안다는 며느리 시집살이 좀 해보지 뭐. 무슨 날이냐? 전부 치는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네. 아버지가 드시고 싶다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전 그런 줄 알았는데. 아, 왜 그만 드셔? 입맛이 없어? 네 같으면 먹구멍에 밥이 넘어가겠나?